타시죠. 타세요. 언니 먼저 타시죠. 저희가 있는 곳으로 픽업 차량을 보내주는 것까지 이 투어 상품에 다 포함이에요. 자, 칼 타러 출발합니다. 아, 개개개! 이거 좋아, 진짜. 이렇게 그냥 차 타고 갔다가 뭐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좋아. 와, 이런 데 지나가지고 가는 거야? 맞아요. 맹그로브 숲. 아, 바다가 아닌 곳에서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와. 야, 좋은데, 이거? 네, 이제 카약을 탈 수 있는 시작 포인트인데 네. 이거는 진짜 언니랑 저의 힘으로만 가야 되는 거라. 아, 그러니까. 노젓는 법도 저희가 차근차근 좀 배워보고. 배워야죠. 오케이? 얍! Alright. Okay. The pedal, the right side, the go, the boat will go the left side. Yeah. Down carefully. Oh, be careful. 천천히. 천천히. 야, 좀 무섭다. 어? 좀 무섭기는 해. 아, 저도 처음 타봤는데 진짜 저 무섭더라고. 어, 무섭죠. 시작할 우와. 때는. 전복될까 봐. 잠깐. 와, 예쁘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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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 왼쪽으로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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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재밌죠? 생각보다 또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네. 아, 이거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다고. 아, 어, 신난다. 와우. 우리 언니 신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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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코스가 너무 좋다. 처음 맞아, 이거? 이거 진짜로 믿을 수 없다. 와. 우리 완전 잘해! 와우! 오, 너무 좋아! 오, 신난다! 슬기 씨 선수 같아. 그죠, 언니? 어. 저 느낌 있죠? Left, right, left, right. 오, 너무 좋다. 그죠, 언니? 와, 진짜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 아, 일로 들어가나 봐, 언니? 아, 여기가 맹그로브 숲 좁은 길이다. 아, 절로 들어가. 일단 가봐요. 너무 재밌겠다. 와, 코스가 어려운데? 꽤 길다. 한 2km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우와. 2km. 아까 좀 더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 정도 드신 걸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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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I'm okay. I'm okay. 와, 얘. 언니, 어. 숨 좀 들이마시 봐요. 우와. 와. 와, 이런 거 좋아. 우와. 우와. 우리가 지금 맹그로브 숲을 가로질러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네. 여기 뭐야? 아, 너무 신비롭다. 저 안에 들어가면은 하늘도 하나도 안 보이고 엄청 신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아마존 같은 느낌 살짝 나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귀여워. 이게 다 맹그로브 나무. 오. 맹그로브 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가지를 뻗는다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야, 진짜 나 이렇게 많은 나무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 맹그로브 나무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진짜 신기했어요. 이 맹그로브 숲이 이게 산소가 엄청 나온대잖아요. 이 맹그로브 숲이 사실은 청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숲이라고 하잖아. 지구의 제2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산소 배출량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보기 좋을 것 같아. 야, 또 저런 데는 또 잠 못 자고 가도 안 피곤하다. 맞아. 너무 좋아서 보기가.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잖아, 지금. 맞아요. 나 여기 와서 두통이 없어졌다? 술 한잔하고 저기 가면 깨끗해지겠네. 진짜. 해장 그냥 될 거야. 해장숲이네, 해장숲. 해장카기나 하러 가자, 해장카기. 우리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가자. 와. 와. 이거 연인 사이에서 가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거 노트북 영화 생각난다. 오! 그죠? 오! 와, 이거 진짜 완전, 이거 거의 무슨 정글이야. 그러네, 우리가 카약만 타고 있을 뿐.
그래도 언니 뭔지 알아요? 뭐? 육아보다 이게 쉬워. 정답. 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와. 정답이 없는 육아. 진짜 해방된 기분이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바다로 나가는 건가? 맞아요, 언니. 아, 이렇게 나가면? 네. 이 맹그로브 숲길이 좀 넓은 길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다랑 연결이에요. 어머. 어,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 와, 저거 타고 바닥까지 가서 네. 이걸 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뿌듯해. 야, 이거 올라오네. 와. 와, 너무 예쁘다. 빨리, 우리 빨리 가서 봐야 돼. 이제 내려가. 아, 빨리. 자, 어머. 자, 일단 이건 내 배가 아니니까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일단 이쪽으로 올리고. 근데 시간을 놓치면 저걸 볼 수 없으니까 굉장히 시간 맞춰서 빠르게 이동을 해요. 아니, 왜냐면 해가 되게 빨리 져요. 언니, 여기 봐요. 우와. 너무 예쁘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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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는 이 햇님이 들어갈 때 그 색이 너무 예뻐요. 이 붉은 기운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장관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진짜 태양의 힘은 대단한 거야. 어머, 들어간다! 너무 금방 들어가. 너무 빨라. 왜 이렇게 태양은 빨라? 근데 이제 붉은 기운이 이제 퍼질 거야. 맞아, 맞아. 진짜 더 빨개졌어. 세상, 이거 다 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다 담아야 되는데. 우와, 색깔 봐봐. 점점 더 붉어지죠? 우와! 와. 와. 신기했는데. 이게 세계 3대 석양으로 불리는. 네. 맞습니다. 와. 네. 야, 멋지다. 미치겠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와. 와. 석양으로 다 했지, 뭐. 언니! 진짜 황홀한 석양의 섬 맞죠? 맞지, 맞지. 와. 아, 카메라인데 이 정도면 눈으로 보면 뭐 거의 뭐. 진짜 얼마나 예쁠까. 자, 이 구름 위로 우리가 뛰어듭시다. 하나, 둘, 셋! 저렇게 하늘 전체가 그렇게 물드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안녕! 근데 죄송한데 아침에 식사하고 지금 밤새도록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 어떻게 된 거야? 점심이랑 저녁이 없고 일몰이야. 배고파 보이긴 한다. 조식 다음에 일몰이야, 스케줄이.